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저 아시죠? 아, 부쩍 교만해갖고 말이야 이제. 이분들은 모르시죠? 아, 저 아시죠? 아, 네. 나름 알았어. 이분은 모르실 거예요. 네. 제가 네, 이분들을 다 키운 사람입니다. 아, 메인 PD죠, 메인 PD. 진짜 메인 PD, 하네, 진짜. 작가. 좀 키워라. 저를 키우신 분은 부모님이죠. 가사님 키우신 거 아니죠? 전 하나님이 키우는. 아. 아, 또 키워낼 때 다 자기들이 잘 나갖고 된 줄 알아요, 또. 아, 정말. 자, 우리 네. 오늘 특별하게 또 해변에 이렇게 나와서. 아, 해변인가요? 해변. 아! 아, 준비했어요. 해변. 아, 갈매기 날아가요, 갈매기. 아. 갈매기, 오. 체육관 좀 갖고 와봐요. 아, 저 비둘기 아니에요? 갈매기. 아, 똥들이었네. 많은 그 에피소드와 함께 스토리를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러죠? 와, 근데 진짜 꽤 많은. 엽서가 아니죠? 그죠? 매일. 네. 아, 여러 지구에서 또 보내주셨는데, 주로 이제 경기 쪽이 많네요. 서울 지구 두 군데하고 수원, 그렇죠. 용인, 인천, 부산도 광주, 목포. 아, 이거 못 봤네? 아, 지금 들어왔네. 아, 방금 전에 들어왔네. 방금 전에 또 하나 들어왔네요. 아. 스크롤 내려도 계속 있어. 금방 내리는데? 사진도 같이 보냈어요, 여기. 하여간, 예, 많이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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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아, 우린 선정 기준이 있죠. 그렇죠. 이, 뭔가 이렇게 꾸며주시고 뭐 이러는 것보다는 스토리가 있어요. 우리는 스토리. 좀 스토리가 있는. 그리고 판단했을 때 같이 이렇게 진짜 드림이 필요한, 드림 챌린징이 필요한 사람들을 우리가 선정을 하자. 그렇죠. 라는 것을 이제 맞습니다. 기준으로. 세워서요. 또 이렇게 또 자세히 한 이거 제가 한 네 번씩 읽은 것 같아요. 이 사연을 한 네 번 읽었는데 아, 정성이 남다르더라고 이분들도. 졸업을 앞둔 네. 휴학생 또, 순장. 또 이게 너무 열심히 살아요 이분들 이야기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또. 비밀 있어요. 제가 또. 연결이 되지 않아. 아깝네. 아니 전화가 언제 올 줄 알고 이렇게. 여보세요? 유한별 순장? 네, 맞아요. 아, 와우! 예, 우리는, 아. 저희는 CCC 드림 챌린저 네. 담당 가수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Congratulations! Congratulations! 하기는 이르지만. 아직 몰라요. 아직 아니에요. 1차 통과, 1차 통과. 1차. 아, 지금 아, 1차 통과? 네. 이거 메일 보내주셔갖고 봤는데. 네. 아, 어제 같이 밥 먹다가 같이 이렇게 좀 사양 마무리 하는데 둘 다 이제 마무리 잘하고 싶은데 마음의 태도가 영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이 시간에 통해서 우리 마인드를 다시 잡고 좀 도전하자 해서 같이 마음도 받아서 어제 진짜 집에 바로 달려가가지고 엄청 열심히 준비한 거거든요. 그래서 네. 아니 정상이 보여. 아니 그래서 너무 아, 저 되게 근데 준비하는 거 진짜 되게 의미가 있어요. 그냥 마무리가 되게 열정을 가지고 뭔가 할 수 있구나. 아 그럼 안 가도 돼요? 그럼 뭐, 안 가도 되겠네 그럼. 사양만 네. 하다가 뭔가 이번에는 이렇게 저희들이 지르고 나서 하면은 좀 엄청난 도전이지 않을까. 자 그러면 네. 자 당장 떠납시다. 아, 진짜요? 진짜 당장 떠나도 돼요? 아니 뭐 당장 떠날 수 있는 상황이어야 보내는 거 아닌가요? 그걸 전제로 하고. 네 맞아요. 네. 오늘 당장 갈 수 있겠어요? 오늘요? 네. 이거 뭐 자기네가 이거 써놓은 거 보니까 코스도 알아서 다 정하고 네 저희 어제 다 정했어요. 뭐 진짜 그 컵라면에 햇밥 먹으면서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면 되면. 네네 너무 괜찮죠. 근데 목요일날 채플 있어가지고 네. 금토일 이렇게 가면 안 될까요 간사님? 간사님 제발 그때 이거 조금 생각 좀 해봐야겠는데. 우리가 가자는 대로 해야 돼요. 우리가 다 커버 쳐줄게. 아~ 뭘 어떻게 커버 쳐, 우리가. 이병규 간사님 좀 무서운데. 뭐 누군지 모르니까 상관없어. 아, 간사님. 그래도, 네, 아니. 네. 아, 이번에는. 아, 네. 함께 하기가. 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 진짜. 그 뭐지 기쁨의 한호성 한번 발사해 주세요. 어떡해. 자, 이 영광을 누구께 돌리겠어요? 이 영광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는 거여가지고.